베네치아 세 번째 영상은 베네치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저 깜파넬라라고 불리우는 종탑에 올라가서 우리가 걸어서 쉽게 볼 수 없는 또 이 한눈에 조망이 되는 문화의 도시 바다 위에 건설된 이 도시를 보겠습니다. 산마르코 성당의 부속 건물로 원래는 AD 900년경에 만들어졌었는데요. 지반이 내려앉아서 1902년도에 무너져 내려버렸대요. 그래서 1912년도에 옛 모습대로 다시 종탑이 만들어집니다. 덕분에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편하게 높은 99m의 종탑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베네치아를 떠난 많은 상인들은 다시 고향 베네치아에 돌아올 때 먼 바다에서 종탑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베네치아에 다 왔다. 멀리 떠나간 베네치아 사람들이 저 종탑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베네치아에 왔구나 등대의 역할을 하기도 했답니다. AD 421년 베네치아 이 본섬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421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올해가 딱 1600년 되는 해입니다. 이 바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베네치아 사람들은 바다에서 일이 시작돼서 바다에서 일이 끝나는 더 바다와 가까이 살던 베네치아 사람들은 더 많은 이문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원이라곤 오로지 물고기와 이 소금밖에 없었던 이 지역에 베네치아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밖으로 눈을 돌렸던 겁니다. 육지와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를 위해 항해술과 선박 건조 기술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종탑 위에서 본 동쪽으로 아르세날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2세기에 이미 지어진 국영 조선소였으며 무기고 역할을 했던 이 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12세기부터는 아르세날레는 이 바다의 도시 베네치아의 또 심장부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이 공화국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고 북유럽의 항로를 여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죠. 14세기에는 라이벌인 제노바를 굴복시키고 북부 이탈리아, 지중해, 동남부의 섬들, 그리스, 소아시아까지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고 하는데요. 15세기에는 지중해 동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 황금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 베네치아 사람들은 섬은 고립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넓고 넓은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곳이다. 이 뛰어난 선박을 통해 항해술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베네치아의 북쪽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북동쪽으로 무라노라는 섬이 있습니다. 섬 전체가 유리 제품 만드는 곳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 시작은 제4차 십자군 전쟁 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그것을 데려온 비잔틴 유리공예 장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리 제품이 베네치아의 경제를 이끄는 품목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도 또 유리 거울도 역사상 처음으로 이곳에서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베네치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리 제품 제조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무라노 섬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 수제품이야 가격이 상당히 비싸겠지만은 기념적으로 베네치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은 살만한 기념품 중에 바로 유리 세공품들이 있습니다. 상점 기웃기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나 이쁜 유리 세공품들이 있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여기서 멀지 않은 파도바 대학에 수학 교수로 재직 중에 네덜란드에서 처음 발명했던 망원경을 8배까지 이 성능 좋은 망원경을 확대 발명해서 당시 그 두칼레 궁전에 도제까지 올라오게 했었다. 그 내용이 석판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교황청의 탄압을 받고 화형이 두려웠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화형은 면해야 되겠다.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결국 가택 연금 상태에서 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코페르니쿠스 형님 말이 맞았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용기가 또 우리 아이들 과학 시간에 진리를 배우게 해주네요. 이제 여행자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베네치아의 명물 곤돌라를 타고 대운하에서 자구누나로 더 가까이에서 이 베네치아의 정치와 운치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베네치아 여행의 아주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이 곤돌라 투어는. 여기가 바로 운하의 도시, 바다의 도시 베네치아구나. 이 걸어서 볼 수 없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구석구석 좁은 골목골목 대운하에서 또 소운하, 작운하까지. 이 대운하에서 벌어지는 베네치아의 아주 유명한 축제가 있다라는 이야기 전편에 드렸는데요. 레가타 스토리카라고 하는 대운하에서 벌어진 배의 퍼레이드이고요. 이 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곤돌라 레이스입니다. 매년 9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에 행사를 하는데요. 그 전전날부터 금요일 토요일부터 거의 축제 분위기에 들어갑니다. 이때 여행객들은 대운하 쪽에 이 건물에서 퍼레이드와 곤돌라 레이스를 아주 환호성을 치면서 좋아들 하죠. 이 레가타 스토리카라고 하는 축제의 기원은 AD 8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트리에스테 라고 하는 지역의 해적들이 이 베네치아 여자들을 납치했는데, 이 베네치아 남자들이 운하를 거슬러 올라가 그 해적을 처부수고 여자들을 구해오는, 이 자신들이 그 항해술과 또 후에는 12세기 때 만들어진 아르세날레라고 하는 조선소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배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는 자리였다라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축제의 마지막에 벌어지는 하이라이트 곤돌라 레이스에서는 우승한 사람이 붉은색 깃발을, 2등은 하얀색 깃발을, 3등은 녹색 깃발을, 4등에게는 파란 깃발을 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4등에는 전통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우승하라는 그 유머스러운 뜻으로 아기 돼지를 부상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대운하에서 아주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가 정면 왼쪽으로 이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이다.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또 일명 미완성 건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단층으로 되어 있는 저 하얀 건물이 원래 설계했을 때는 4층 건물이었다고 해요. 저쪽에 더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육중한 건축물의 무게를 버틸 수가 없어서 1층으로 1층을 짓고 이 마감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베네치아에 있는 그 미술관 중에 이 매년 40만 명이 넘는 이 관람객이 찾는 아주 인기 있는 미술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여성이죠. 페기 구겐하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서 뉴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 뉴욕과 파리, 베네치아를 오고 가면서 근현대 작가들을 발굴하게 되었고요. 또 지원을 하고 또 소개를 하고 미술 작품의 그 중독자다. 이 페기가 쓴 자서전에 자신이 이루어낸 많은 업적 중에 이 추상표현주의의 천재화가 잭슨 폴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낸 것이다 라고 자서전에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찾아낸 그 잭슨 폴락에게 아낌없이 주련다. 후원을 아끼지 않고요. 또 이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 추상표현주의의 대가가 된, 또 선구자가 된 이 최고의 화가로 되었다고 하는데요.
페기 구겐하임은 또 수식어처럼 따라가는 말 중에 미술 작품의 중독자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사랑의 중독자이다 라는 말도 이 수식어로 따라다니는 말입니다. 중독자로 살던 페기는 무려 1,000명이 넘는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고 자서전에 고백한 바가 있는데요. 베네치아의 카소나바른 저리 가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네요. 현재는 페기 구겐하임이 소장하던 300점이 넘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바로 미술관으로 이 베네치아에서 인기가 아주 있는 미술관입니다. 이탈리아 아주 최고의 음향 효과를 자랑하고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라 페니체 극장이다. 테아토르 디 라 페니체라고 불리우는 1792년도에 처음 만들었으니까 200년이 넘은 오페라 극장이다. 라 페니체라는 뜻은 사실 불사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200년이 넘은 역사를 흘러오면서 크게 세 번이나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불사조 극장답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요. 2003년도에 마지막으로 복원되어서 그 옛날의 자리에 또 옛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극장이 다시 만들어 다행인데요. 오페라의 나라 이탈리아에서는 역사와 전통 또 급이 있는 격이 있는 그런 극장들이 언뜻 생각나는데 밀라노의 스칼라 좌 최고 오페라 극장이죠. 테아트로 마시모 저 남부지역의 시칠리아의 팔레르모에 있습니다. 이 나폴리의 산 카를로 극장과 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 베네치아의 사실 이 섬 안에 육지에도 이런 큰 건축물을 갖기가 어려운데 이 섬 안에 1,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이 페니치 극장이 2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유럽 사람들은 격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법이고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면 유럽 사람들은 격이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 극장의 격은 여기에 출연진들, 오페라 가수들, 또 이 프리마돈나, 이 소프라노 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1번으로 떠오르는 마리아 칼라스가 있을 거고요. 최근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사망한 모데나 출신의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벨칸토 장법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엔리코 카르소가 있을 거고요. 여기 오페라 작곡가들도 자신의 그 작품을 내놨던, 초연했던 그런 이 베르디, 로시니, 푸치니, 도니제티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이 오페라, 오페라나 이탈리아의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처음 선을 보였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 가장 또 이탈리아에서 인기가 많은 이탈리아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주세페 베르디, 축배의 노래, 우리 귀에도 아주 익숙한 이 노래가 사실 이 라트라베타 이 오페라가 우리 오페라 역사를 보면 1948년도에 비올레타 역할을 맡았죠. 후에는 김자경, 오페라단을 이끌었던 소프라노 김자경. 이 오페라가 우리 한국의 오페라 역사의 시작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이 베르디 오페라뿐만 아니고 수많은 오페라 작곡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처음 많은 관객들에게 선보인 오페라 역사. 이러한 그 많은 내용들이 흘러온 역사를 통해서 이 최고의 극장들의 격을 만들어준다. 이탈리아 여행 오시면은 오페라를 한편 멋지게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소우나 까날레, 바로 이 3.8km의 대운하가 사람으로 치면 이 중추신경이라면은 이 실핏줄들이 연결되어 있는 작은 소운하에 들어오면 이 대운하에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빈집들이 거의 없어요. 건물 건물 다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사실 주말에만 불이 켜지는 그런 주말 집으로 이용되는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느 때 이렇게 보면은 저녁 때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다 보면 불이 꺼져 있다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들어가는 층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고 대부분 그 옛날 이 건물들이 지어질 때 그 상인들의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물건은 이제 싣고 내리는 배를 타고 작은 배들을 타고 이 건물 안에 들어가게끔 이 건물의 중간쯤에 보면 큰 사이즈의 이 문들이 되어 있어요. 배를 타고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끔. 007 영화나 인디아나 존스 이런 영화를 봐도 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화의 장면들이 덜어 나오는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밑에 다 기초가 있다. 수백만 굴의 백향목을 박아서 기초를 뻘 밑에 기초를 두고 그 위에 바닷물에 강한 짠물에 강한 이스트리아반도에서 나오는 돌로 기초를 두고 그 위에 육지에서 실어다 나른 건축 자재로 건물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건물 공사를 할 때 보면 물을 가둬서 이 물을 다 막아서 공사하는 장면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년 내내 뭐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복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영상이 베네치아 마지막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산마르코 성당 이야기, 또 이 잠기는 또 베네치아 이야기, 또 이 모세 프로젝트라고요. 베네치아 살리기 운동을 이미 뭐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물수위가 많이 올라와서 이 곤돌라 사공분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곤돌라를 못할 뻔했어요.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여기 영상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요. 이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음악 한 곡 더 남아 있으니까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